이리 와. 이게 안 배치 못하겠어, 난리. 자, 저도 하루하루의 삶이 이 바쁘기 때문에 얘들을 계속 운동시킬 수가 없습니다, 여러분. 예, 그래도 가끔 늦은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좀 운동을 좀 시켜줘야 돼요. 가자. 가자. 빨리. 빨리 와, 빨리 운동해. 아, 산골에도 물소리가 제법 크게 들렸는데, 이제 갈수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물소리도 어느덧 잦아들고 말았습니다. 큰 산에 어둠이 내리고 짧게나마 좀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자, 그야말로 본격적인 추위가 이제 산에서 곧 내려올 때가 됐는데, 자, 2, 3일 전만 해도 황금색 물어 물들었던 낙엽송 이파리마저 다 떨구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에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자연이 인간보다 먼저 눈치를 채고. 차분하게
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금대봉 골짜기에는 이미 낙엽이 노랑아, 놀다 와라. 항상 다짐하듯 이 바람이 불어오고 내 마음 그 시절 풀어든 어느덧 낙엽 지구 별빛도 싸늘이 차가운 바지 바람도 날들은 보내고 참았듯 눈물이 흘러지 떨어지는 마지막 때. 자, 어느 한 산골에 좁다란 토끼길, 그 옛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갔겠지. 한때 탄광이 번성하여 이 골짜기에도 수천 명이 모여 살고, 그때의 국민학교 학생들은 이쪽으로 소풍을 올라갔습니다. 좁은 골짜기마다의 학생이 얼마나 많은지, 부모님들과 할머니, 할아버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보면은, 정말 몇백, 아니 천명 가까운 사람들이 저마다 도시락을 싸서, 맛있는 걸 싸가지고 이쪽 숲 사이 길 따라 소풍을 가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, 기억 속에 아스라히 남아 있습니다. 지금도 세월이 흘러가도 기억은 남았네.
꼬득꼬득하네. 꼬득꼬득해. 아롱아, 가자 가자. 황혼빛에 문들은 세월이 가니 내 사랑은 추억으로 남기고 시내도 갔다 와야 되는데. 어이해 보내고 허락이며 떨어지는 마지막 잎새 세상에 많고 많은 집들이 있지만은 내 편히 쉴 수 있는 이 집이 제일 좋더라. 해졌네. 캄캄해졌어. 자, 하늘에 먹구름이 시큼하게 마치 금방 비나 눈이라도 올 것처럼 찬바람
거야 이거. 자, 도깨비 산골에 어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얼마나 날이 짧아졌는지. 아이고, 따뜻한 우리 집에 왔군. 아이고. 자, 오늘로서 이제 그 트럭에 겨울용 타이어도 장착하고, 대략의 겨울 준비가 이제 끝났습니다. 앞으로도 뭐 일이 없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, 굉장히 시급하고, 빨리 해야 될 일은 이제 거의, 저희 집이 산골집이고 좀 허름하긴 하지만은 또 이렇게 난로를 피워놓고 이렇게 있으면은 상당히 훈훈합니다, 여러분. 자, 열기가 뜨끈뜨끈한 게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오색 어떤 꽃이 피면은 그대와 단둘이 있어 거닐던 이 길을 서성입니다. 당신은 변했구려 보이지 않네. 아, 오색등 깜빡이는 이 거리를 잊으셨나봐.